지난 3일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12월 8일부터 시작될 제1회 동두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의 실행위원장인 장원익 목사는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두움을 빛으로라는 주제로 12월 8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30m의 크리스마스트리 거리를 조성해 6개의 테마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m의 메인 트리와 중앙공원의 특별 무대를 설치하여 30일간 매일 저녁 6시에 데일리 콘서트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행사, 그리고 동두천 방문의 달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장 장원인 목사는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낙후되고 정체된 구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두천의 한미우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